나이스. 큐돌프 이렇게 방 봤어요? 일단은 이번 판 피즈인데 피즈 상대로 한번 라인전 진행해봅시다. 아, 유령무이가 원래는 이제 폭발이 괜찮았어요. 되게 공격력 양도 크고 생각보다 저는 폭발 요네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버프로 유령무이가 또 버프를 먹어서 가격이 너무 싸. 2500원에 공속 바로 1.33 땡길 수 있다는데 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유령무이 갈만한 것 같아. 딜 조금 약하더라도 이게 아무리 아쉬운 아이템이어도 가격이 워낙 싸면은 가성비로 쓰기가 진짜 좋거든요. 아마 이제 피즈가 3레벨부터 딜교를 걸지 않을까 싶은데 좀 침착하게 딜교하면은 딜교 반반 이상으로 아마 딜교할 수 있어요. 일단은 좀 여유 있을 때 피즈한테 거리 안 줄 수 있는 상황에는 W 한 번씩 계속 긁어주면서 피 압박 주고. 잡았다. 이런 식으로 방금은 피즈가 조금 안일하게 제간둥이 쓰긴 했어도 킬각이 보였죠. 제간둥이를 어쨌든 뺐기 때문에 3도류로 갈게요. 근데 나 단검 왜 3개 샀냐 생각해보니까 3개 사면 안되는데 지금 생각난건데 돌풍이 하나밖에 안 필요하잖아. 광전사에 하나밖에 안 필요하면 그럼 나 왜 3개 샀어 이거? 아니 일단 살 때는 뭔가 계획이 있었는데 사고 나니까 왜 샀나 싶은데? 나이스. 하지만 저의 그 조로같은 3도류 본능은 주체할 수가 없었네요. 낭만이 있잖아. 남자들한테 누구나 조로처럼 칼 세 자루 쓰는 그런 낭만이 있어요. 그래도 단검 때문에 지금 타이밍 큐쿨 엄청 빠르긴 하다. 엄청 빨리빨리 돌긴 하네. 벌써 2.4초네. 이렇게 빨리 돌아와도 되는 게 맞나 지금 턴에. 이거 CS 먹는 거 좀 방해 최대한 이렇게 한번 긁어주고 라인전 굉장히 좀 여유가 있죠. 피즈 상대로 이게 킬을 따이면 답이 없는데 역으로 킬을 따면은 괜찮아요. 막 원콤이 나는 상성도 아니고 뭐 상대 피즈가 궁점화 플래시 전부 다 있으면 위험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만 없어도 원콤은 잘 안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 좀 생각하면서 이것도 그냥 타워 치면서 타워 보이드 제간둥이 빼? 그럼 한번 긁어주고 뺨찌면 돼요. 이거 살짝 킬각인데 솔직히 확실하게 할 거면 점화 돌고 하는 게 맞긴 해요. 그러니까 뭐 자크라던가 이런 변수 생각하려면. 아 네, 피해맛보다 볼발이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아 피해맛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볼발도 요네랑 좀 잘 맞다 보니까 워낙 패시브 AP AD 다 들어가는 거에도 돌발 효과 다 터지고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이즈리얼이 왜 4킬인지는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이 돌풍 요네는 이즈리얼을 기깔나게 잡아요. 비전을 쫓아가기 때문에. 이거 다시 한번 라인전 압박해줄게요. 팔목보호대 나왔는데 상관없어요. 팔목보호대 너프 먹기도 했고 요네 자체가 마법 딜이 꽤 크다 보니까 생각보다 딜 잘 박힙니다. 아깝다. 아 이거 큐플로 깔끔하게 잡았으면 좋았는데 타이밍이 꼬였네? 딱 어떻게 제간둥이를 쓰지? 근데 이거 잠시 소란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근데 피즈가 이번 턴에 점화도 빠졌고 이제는 뭐 원콤 날 위험 없어서 좀 라인전 여유있게 계속 압박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 쫄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또 너무 안 쫄 필요도 없고 좀 적당히 선 지키면서 리뷰해주면은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좀 일방적인 딜교. 이거 살짝 킬각이거든요. 이속 이용해서 아 이거 맞췄으면 까비. 그래도 어쨌든 방금처럼 저렇게 제간둥이가 빠지면은 퀴즈로 한턴 맞고 피하고 피하진 못했지만은 잡았네요. 그래도 아우 다행이다. 만회했다 만회했다. 아 다행이다. 이번에도 이상한 짓 해서 죽었으면은 할 말이 없었는데 다행이다. 하나 먹고 도망갈게요. 핫타서 이거 쫓아온다. 하지 마세요. 아깝다. 이거 좀만 더 빨리 뗐으면 살았나? 궁수라고가 미안하다. 그 아트야. 뭔가 이거 살릴 수 있었는데. 이번 판 2로 돌아오는 응? 거로 죽일. 아 진짜요? 5,000원. 아 한 번만 그렇게 죽여도 되는 거야? 아유 1,000원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2로 잡으면 1,000원. 아예 5,000원. 아유 고맙습니다. 피즈가 처음에 한번 죽고 말리면 어렵지 이런 구도 되면은 되게 쉬운 챔프 같아요. 피즈가 템이 늦게 뜨면 뜰수록 원콤 날 일도 없고 요네로 잘.
잡은 것 같은데? 잡은 것 같은데? 재관동이 아직 쿨이거든요? 요렇게 거리 확 좁혀가지고 킬각 볼 수 있어요. 궁을 맞추는 용도가 아니라 이렇게 거리 좁히는 용도로 사용해주시면은 킬각 볼 때 훨씬 더 유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돌풍 떴거든요. 돌풍 뜨면은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이제 암살자 플레이, 뭐 암살과 관련된 플레이나 응용하기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뭐 이거는 제가 지금 플레이하면서 차차 하나씩 보여드리겠지만은 뭐 어떤 식의 플레이가 가능한지 보고 아 이거는 좋다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나는 크라켄이나 철갑풍이 나아 보인다 하면은 그거 사용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피즈 때릴 필요 없어요. 그냥 호불 밀게요. 집어주고 이거 바텀 한번 띄워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나이스 큐돌풍 이렇게 방 봤어요? 방금 세나 잡을 때 어떤 느낌으로 돌풍 큐 들어간지 봐. 저런 게 되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 우리가? 그냥 뭐 플래시를 쓰거나 아니면은 이 이속으로 쫓아가서 잡아야 됐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돌풍의 이게 장점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쓸지 말지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일단은 여기서만 해도 못 잡을 거 일단 잡게 해주는 상황이 나왔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제가 장점 위주로 보여드리면 당연히 장점밖에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아니 자크가 궁이 있었어? 너무 골고루 쳤나? 아니겠지? 다행이다. 운에 지금 좋아졌어요. 확실히 버프 먹고 막 진짜 1티어 꼭대기에 있다 이게 아니라 충분히 쓸만한 챔프가 됐어. 운에 좋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쓸만하다 생각해. 이렇게 가고 다음 템 바로 무대 올려주시면 되는데 원래 무대 사이에 이거 망토 두 개를 섞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 판 같은 경우는 템이 딱 나와버리니까 이거는 그냥 팔고 무대 살게요. 원래 망토 섞어야 됩니다. 망토 두 개를 가야만 치명타가 100%가 완성이 돼요. 자 지금 보시면 80%죠 이거 두 개만 갔을 때. 그래서 원래 망토 두 개를 먼저 가는 빌드를 사용을 한다. 자 이거 킬각 보는 법 보여드릴게요. 이즈한테 궁 써요. 큐돌풍 이렇게. 아 이거 네 지금 딱 단점이 나와버렸다. 아 이거는 원래 내가 죽어주면 안 됐거든요. W까지 응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 좀 내가 한 번에 터질 거 계산을 못했어. 이즈도 생각보다 많이 세네. 무라마나 안 나와서 제가 안 죽을 줄 알았거든요. 이즈도 7킬이었네 지금 보니까. 아니요 돌풍도 정복자 들어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저는 기발 위주로 사용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얘는 이제 길게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철갑궁이야 이제 정복자 스택 싸우면서 길게 싸워서 피읍하고 버티고 브루저처럼 싸우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암살을 한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잡을 수 있으려나? 큐돌풍 여러분 잡히네. 다행이다. 되게 깔끔하죠 연계. 그러니까 큐풀을 60초에 한 번씩 쓰는 느낌? 레오나가 버티기만 하면 좋은데 팀이 좀 멀어요 지금. 오케이 궁 안 맞았고 지렸다. 이게 요네의 궁각이지. 견적 보고 있길 잘했다. 레오나 미끼를 삼고 울풍딜 벌써 1200 넣었네? 다른 템들이랑 좀 비교 좀 해볼까? 아트 이클립스가 400 아니 300 크라켄이 300 이즈 심파자가 500 월식 100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 물론 돌풍은 이제 확정 딜이 들어간다는 게 있긴 하지만 그 딜이 너무 압도적인데 다른 템들이랑 비교했을 때 지금 와 이게 요네거든. 아 요네도 버프 먹으니까 너무 재밌다. 너무 좋아졌다. 거기다가 이 돌풍과도 너무 잘 어울리고 딜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간. 내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들어갔는데요? 원래 이만큼 들어갔으면 안 됐는데 나는 한500 들어갔을 거 생각하고 돌풍은 이제 메인 딜 역할보다는 이제 스킬을 응용하게 해주는 역할이다 라고 말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딜이 생각보다 너무 세가지고 딜용으로 써도 되겠는데? 돌풍은 내 망하면 대신에 힘이 조금 다른 빌드에 비하면 빠지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은 암살자가 이미 빠지는 것처럼 요네도 돌풍에 갔는데 뭐 하나 잘라먹기도 애매하고 철갑궁에 비해 몸도 안 되고 하면 이도 저도 안 될 수도 있어서. 와
와 근데 요네 이렇게 보니까 또 잘 컸을 때 이런 유리한 상황이 개사기채미네. 그냥 이렇게 밀어낼 수가 있네. 오랜만에 요네가 좋아 보이네. 잘 큰 거도 잘 큰 거지만 요즘 잘 커도 난 요네 그렇게 좋다는 생각 안 들었거든요. 잘 크긴 했는데 근데 이게 요네 할 바에 그래도 딴 거 하는 게 낫지 않나 막 이 생각했었거든 평소에 요네 할 때. 근데 오늘만큼은 요네여서 좋아 보인다. 오랜만에 구도가 이상한데요? 야 얘들아 이거 이즈 쪽 가져올게요. 이렇게 죽었나? 승전보 나이스! 와 돌풍으로 딜 마지막까지 어거지로 넣는 거 보셨죠? 돌풍 Q로 탈진까지 걸렸는데도 딜 안 부족하지. 돌풍이 완벽 정석 빌드가 될 가능성은 그래도 이제 무난한 건 철갑궁이기 때문에 철갑궁에 비하면은 이제 매니아틱하다고 해야 되나? 좀 쓰는 사람만 쓰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일단 제 생각에는 좀 난이도도 철갑궁에 비해 높기도 하고. 국가리야? 일단은 저는 안 쓸게. 아야 야 레오나가 미친 거 아니겠지? 돌풍으로 방금 차크 2 피한 거거든요. 앞으로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고 1티어급은 모르겠고 한 2티어까지는 갈 것 같은데요. 야! 야 이즈 궁에 세상에 이런 일이네? 제가 안 잘리게 좀 일단 거리 좀 유지 좀 잘 할게요. 불풍으로 한 턴 빠졌고 타워 어거지를 밀었다. 아니 야 왜 이렇게 억지로 타워를 쳐. 밀긴 밀었네. 아 미치겠네. 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 도망 비상 오 카이팀? 그때 불꽃 카이팀 하던가 보여주던가. 아 근데 말도 안 되네 바로는 스노우볼. 아 근데 진짜로 저럴 줄 알았으면 그냥 같이 쳐줄걸. 나 이즈 궁에 뺏기는 그 상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라인 없어서 안 끝나지 않나? 갑자기 백돌을 간다고? 상대팀이 안 밀기 시작했는데? 야! 야 어디 가는데? 어디 가? 이겼네? 잭스! 뭐 아무튼 와 이게 이렇게 된다고? 야 이거 롤 맞아? 아무튼 돌풍 요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번 판처럼. GG.